안녕하세요. 고향누나 자연식당입니다. 오늘은 무와 마늘쫑 무침을 준비했어요. 제가 또 맛나게 무쳐볼게요. 혈액순환에 좋은 마늘쫑. 이 마늘쫑과 무를 가지고 오늘은 무침을 할 거예요. 먼저 무를 마늘총처럼 좀 썰어주세요. 이 무가 아마 130g 정도 될 거예요. 저울에 됐는데 잊어버렸네. 마늘총처럼 이렇게 썰어서 먼저 이렇게 무부터 이렇게 쪄주셔요. 굵은 것은 좀 이렇게 다시 좀 칼로 쪄면서 먼저 이렇게 무를 쪄주고 양파도 얘는 큰 건데 작은 양파는 반 개. 자, 이렇게 길게 좀 썰어주고 청양고추. 음식에는 청양고추를 꼭 한번 넣어보세요. 그러면 음식 맛이 달라지거든요. 청양고추도 이렇게 어슷어슷 썰어주고. 자, 대파도 길게 좀 썰어주고요. 마늘종은 칼로 썰면은 튀니까요. 가위로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그냥 이렇게 대충 썰어주세요. 이렇게. 이 끝부분도 맛있어요. 같이 버리지 말고 같이 볶아 이렇게 쪄서 드셔요. 이렇게 2-3분 정도 무가 쪄지면 여기에다가 마늘종을 넣어주세요. 이 마늘종이 쪄지느라고 마늘종 냄새가 솔솔 나요. 그럴 때 이렇게 양파랑 다 넣어줘서 한 번 더 쪄주세요. 자, 이제 여 위에다가 바로 이제 양념을 할 거예요. 마늘종이 들어갔으니까 마늘은 따로 넣을 필요는 없어요. 자, 이게 매실원액 2수저 하고요. 진간장 1수저. 까다리 액젓 1수저. 그리고 뚝 떠서 좀 크게 뚝 떠서 고추장 2수저. 참기름은 듬뿍 1수저. 그리고 깨즙 넣어주고요. 고춧가루 1수저 넣어주고, 고춧가루를 넣어주면은 여기 이게 물기가 좀 고춧가루를 흡수를 하거든요. 이렇게 살짝 여기 열이 있을 때에 양념을 하셔야만이 이 양념이 속으로 쏙쏙 잘 배들어서 맛있어요. 그리고 이 무도 좀 달달하기 때문에 부들부들 또 의외로 참 맛있어요. 요즘에는 기름기들을 많이 이렇게 볶으잖아요. 볶지 마시고 이렇게 쪄서 간단하게 양념만 하면은 정말로 이렇게 저희들 저 다이어트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고생들을 하시잖아요. 간은 맞네. 살짝 싱거울까? 그러면 여기에 까나리 액젓 1수저 정도를 쳐주세요. 이 맛을 보시면 담백하고 깔끔하니 참 맛있어요. 이렇게 무하고 섞어서 마늘쫑 무침. 여기에다가 그래도 깨를 몇 개 뚝뚝 떨쳐줘야 될 때. 자, 이렇게 함께 또 만들어 드셔서 오늘도 건강 챙기시고요. 항상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